지난 한 주 동안 네티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화제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5위입니다. 영화 더 울버린 홍보를 위해 할리우드 스타 휴 잭맨이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았는데요. 이번 내한은 지난 2006년 영화 엑스맨 최후의 전쟁을 시작으로 2009년 엑스맨 탄생 울버린, 그리고 2012년 영화 레미제라블에 이어 네 번째라고 하죠. 휴 잭맨은 기자회견에서 팬들에게 능숙하게 한국어로 인사해 환호를 받기도 했죠. 이어진 레드카펫 행사에서는 팬 한 명 한 명을 위한 팬서비스를 아끼지 않으며 폭풍 매너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그는 팬들의 즉석 요청으로 강남스타일 말춤과 함께 현란한 댄스로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화 더 울버린은 불멸의 인물인 울버린이 죽음을 대면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담았다고 합니다. 휴 잭맨이 출연한 더 울버린은 오는 25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열애 사실을 공개했던 김주혁, 김규리 씨가 결별했다고 하는데요. 공개 열애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들려온 결별 소식에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배우 김규리 씨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최근 헤어졌고 서로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 관계가 소홀해졌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주혁 씨의 소속사 측 역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선후배로 돌아갔다고 알렸습니다. 김주혁 씨와 김규리 씨는 드라마 무신을 통해 만나 지난해 6월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요. 이후 9월 연애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며 연예계 공식 커플로 알려졌으나 6개월 만에 결별 수순을 밟게 됐다고 합니다. 이들의 결별 소식에 네티즌들은 잘 어울리는 스타 커플이라 더욱 안타깝다며 이별의 아픔을 잘 극복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배우 엄지원 씨가 알콩달콩 열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배우 엄지원 씨가 유명 건축가 오영욱 씨와 열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실제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엄지원 씨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지난해 말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지만 아직 결혼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엄지원 씨의 열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좋은 만남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는 반응인데요. 이어 방송인 김준희 씨가 8살 연하남과 열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최근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직접 열애 사실을 알린 김준희 씨. 남자친구는 8살 연하라고 밝혀 더욱 화제가 됐는데요. 김준희 씨의 깜짝 고백에 네티즌들은 축하의 말을 남기며 연하남과 열애 비결을 묻기도 했죠. 여전히 핑크빛 열애 중인 연예계. 앞으로도 행복한 소식이 많이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애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전격 폐지됩니다. 지난 18일 국방부는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연애병사 제도 폐지를 결정했는데요. 국방부는 연애병사 15명 전원을 다음 달 1일 국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지방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 숙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남은 KCMC를 비롯한 정준혜 씨 등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배치돼 일반 병사들과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죠. 국방부는 연예병사 폐지에 따라 이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과 위문열차 공연에는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공연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제17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그 화려한 문을 열고 11일간의 판타스틱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8일 영화제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는 17회 피판 홍보대사인 이현우 씨와 일본 배우 후지이 미나 씨를 포함해 국내외 화려한 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개막식을 빛냈는데요. 가장 먼저 개막식 사회를 맡은 신현준 씨와 소녀시대 수영 씨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뽐내며 등장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고요. 이어 프로듀서 초이스 수상자인 이병헌 씨와 그야말로 완벽한 여신으로 변신한 전지현 씨가 레드카펫을 빛냈는데요. 올해 여배우들의 레드카펫 의상은 파격과 여신으로 가는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올해로 제17회를 맞이하는 이번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44개 국가 229편의 영화가 상영된다고 하죠. 기발한 소재와 기상천외한 스토리로 무장한 세계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제17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오는 28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한 주간 연예 뉴스였습니다.